시퀀스는 굉장히 여러분들 쉽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들인데, 근데 시퀀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본인이 직접 안 해보면은, 시험 문제를 직접 안 풀어보면은 알고 있어도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합격을 못하는 이유가 눈팅만 해서 그래요. 눈팅만. 이건 눈팅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직접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첫째 번 시간이죠.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내용부터 접근을 할게요. 예, 그게 이제 라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예, 이제 유접점과 무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접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붙는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이건 유접점이에요. 근데 무접점은 소리 붙는 소리가 안 나요. 무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게이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나트 게이트, 랜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뭐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맨 먼저 이제 엔드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중요한 키워드는 직렬이라는 거죠. 직렬. 직렬이다. 그래서 자, 직렬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치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 스위치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 이제 여기 건전지가 있다 그럽시다. 그리고 여기에 뭐 램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자, 그러면 이 램프가 켜지려면은요, 램프가 켜지려면은 얘하고 얘가 동시에 눌려져야지 켜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엔드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드 게이트다. 그래서 엔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직렬이라는 거죠. 직렬이고, 동시에 눌려졌을 때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메이크 접점이라 그래요. 눌리면 닫히고. 근데 이제 비접점은 평상시에는 닫혀져 있는데, 눌리면 열리는, 그런 거는 이제 비접점. 이런 거는 A접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천천히 하나씩 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램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를 뭐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은 얘하고 딱 맞네요. 그죠? 그렇죠? 자, A. 자, 엔드. 엔드는 직렬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죠? 기호는 이런 거를 쓰고, 식은 이런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자, 오프 안 켜진다. 이것만 눌러도 안 켜진다. 이것만 눌려도 안 켜진다. 두 개 다 눌려지면은 켜진다. 요런 게 이제 엔드 게이트죠.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예, 이제 진리표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표. 요 표는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도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아셔야 됩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제가 프린트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뭐 책에 있는 내용하고 다 섞어서 이렇게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건데 한번 좀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보시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요게 엔드 게이트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릴레이라 그러는 거죠. 이 릴레이. 네, 릴레이를 이제 우리말로는 개전기라 그래요. 개전기. 개전기. 그래서 요 두 개가 동시에 눌려주면은 여자라 그러죠. 여자. 여자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은 여자. 자석을 일으켜서요. 이게 철대기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딱 흐르면은 요 접점이 딱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당겨지니까 여기에 불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죠? 무접점이고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유접점이 돼주는 거죠. 유접점. 이거는 접점이 없는 엔드 게이트죠. 요거는 접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접점이 있는 유접점, 무접점. 그래서 요거는 진리표다. 그래서 언제 일이 나오죠? 두 개가 눌렸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가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는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으로 얘기하면은 얘가 0V고 얘가 5V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임테이블이라 그러죠.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보는 거는 0, 0, 0. 자, 여기가 뭐예요? 1, 0, 0. 여기는 1, 1, 1. 0, 1, 0. 이해되시죠? 네. 타임테이블. 진리표. 게이트. 유접점, 무접점. 이게 엔드예요. 엔드. 엔드는 직렬이다. 직렬이다 이렇게 직렬. 직렬은 엔드예요. 우리가 회로에서 직렬이 있죠. 네. 그럼 회로에서 또 뭐도 있죠? 병렬도 있어요. 병렬은 뭐로 할까요? 병렬은 오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병렬은 오화. 오화. 오화다. 기호는 자 아까 기호하고 좀 다르죠? 여기가 좀 라운드 처리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기 라운드 처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엔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반듯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가 좀 달라요. 엔드하고 그래서 이거는 엔드, 이거는 오아. 식도 A, 엔드, B인데 여기는 A, 도학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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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그래서 이거는 병렬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병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되려면은 이거나 이거나 A, O와 B 두 개 중에 하나만 눌리면 전류가 흘러서 여자가 돼서 램프가 불이 들어오죠. 병렬입니다. 그래서 요 진리표도 보면은 하나만 눌려져 있으면은 여자가 된다. 그래서 불이 들어온다.
하나만 눌려져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화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만 돼 있으면 불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는 안 들어오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걸로 하면은 공, 공, 공. 그렇죠? 공, 공, 1. 공, 1, 1. 공, 1, 1. 공, 공, 공. 자, 되시겠죠? 어떤 건지. 자, 병렬.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위치 병렬은 오하다. 스위치 직렬은 엔드다.